설을 맞아서 전남 지역을 찾은 귀성객들이 여객선 고장과 시내버스 운행 중단 등으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일정에 차질이 생긴 일부 귀성객들은 고향 방문을 미루거나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되돌려야만 했습니다. 보도에 김호 기자입니다. 대형 여객선이 항구에 묶여 있습니다. 완도항에서 추자도를 거쳐 제주로 향하는 카페리로 설 연휴 첫날 129명을 태우고 출항했다가 고장으로 15분 만에 되돌아온 겁니다. 오랜만에 가족을 만날 생각에 설렜던 승객들은 다음 배편을 기다리느라 6시간 넘게 허비했고 일정이 뒤틀린 일부 승객들은 고향 방문을 하루 미루거나 포기했습니다. 해경이 배가 3대인가 이렇게 갔거든요. 고장 났다고 이제 그제서야 방송을 하는 거예요. 설 명절 음식을 추자에 계신 분들끼리만 준비하느라고 아주 고생하셨죠. 선사 측은 승객들의 안전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회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박 조종장치에 조금 이상이 있어서 회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 통보를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여행 가방을 들고 목포에 도착한 귀성객들. 가스 연료비 체납으로 운행을 중단한 시내버스 대신 투입된 대체버스를 기다려보지만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연휴 기간 주요 노선에는 버스처럼 탈 수 있는 천원 택시도 투입됐지만 귀성객들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일반 택시를 타거나 가족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계속 기다려야 되고 가족한테 오라고 하는 것도 번거롭고 해가지고 좀 미안하기도 해요. 짧은 설 연휴에 귀성객들에겐 더욱 크게 느껴졌던 교통 불편. 연휴 마지막 날엔 많은 눈까지 예보돼 선박 항공기 운항 차질과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